아직 한국에 교회가 별로 서지 않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 초창기 전도에 관한 야사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행복하고 불이 붙었습니다. 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 알지 못하는 분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했던 이 사람인데 자꾸 예수 믿으라 하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 그 예수가 도대체 내가 들어본 적 없는데 그 이름이냐고. 그럼 그 사람의 성씨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아, 이 사람이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엉뚱한 질문이 나오니까 그냥 얼굴 빨개져가지고 당황해 있는데 옆에 있었던 초짜배기 신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말해요. 아, 예수님의 성씨야. 주씨죠, 주씨. 주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의 행적과 말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 믿지요.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엄청나게 충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자 이 도시를 상으로 하사를 한 겁니다. 상 받았으니 더 충성하면 앞날이 더 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다가 헤롯은 크게 로마 황제를 위한, 가이사를 위한 신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헤롯이 죽고 그 아들 빌립이 그 땅을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빌립은 황제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합쳐서 이 지방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가 됐죠. 이곳에는 황제 신전 이외에도 헬라의 고대 신이죠,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의 왼쪽 신전이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 오른쪽이 황제를 기리는 신전입니다. 많은 신화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회자가 되었고요, 또 우상 숭배가 들끓었던 도시입니다. 그런 빌립보 가이사랴를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똑바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대답하죠. 사람들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하더군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름 구약 성경인 말라기 4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됐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메시아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 보낼 것이다. 아,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요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세월 흘러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그래요. 이렇게 자기들의 집 테이블에다가 빈 의자를 하나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엘리야의 의자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앞에 포도주 한 잔을 놓고는 문을 활짝 그 유월절 날 열어제치고 엘리야여 오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곳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러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관념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 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그러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29절이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걸작이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 3년에 걸쳐서 이걸 그렸다고 해요. 엄청난 집중력으로. 이 걸작을 완성한 이후에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절친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좀 봐줘 어떤가. 깜짝 놀라면서 와 대단하네 대단해 정말 진짜 같아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저 잔을 봐 진짜 유리잔 같아. 그 이야기를 친구가 하자마자 다빈치가 붓을 들더니 그 유리잔을 예수님의 손에서 벅벅벅벅 지워버리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네 도대체 왜 그래 다빈치? 다빈치의 대답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 예수님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없어야만 해. 이 다빈치의 말처럼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가리우는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무슨 선지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없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놀랍게도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흘러가면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고 당신이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도덕적인 좋은 말씀, 윤리적인 말씀, 착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 이게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저 멀리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는 그런 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대신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을 맛보고 그 감격 안에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체험의 종교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소위 교회 안 불신자가 꽤나 많습니다. 교회 안 불신자, 교회는 다녀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렇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인 손이 끌려, 그냥 나도 종교생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좋은 말씀도 하고, 또는 친교, 사람이 좋아서,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전에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 점쟁이나 무당 쫓아가서 점 보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20% 정도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때 날 잡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에게 전보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불신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온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막 그냥 광풍이 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막 들쑤셔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번에 참 애석하지만 떨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람 부는 날 키질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체험한 신앙,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거센 도전과 위험 앞에서도 또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한 체험신앙 가지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 순수해집니다. 불같은 시험, 압력이 막 다가오면 탄소가 불과 압력에 꽉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도전 앞에서 버티고 그 압력을 끝까지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는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태신자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지금 여러분 태신자 운동한다, 이게 어떤 분들의 생각에는 이게 지금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막 코너에 몰려가고 소식 소문이 안 좋고 지금 적대적인 그런 상황인데 아니 무슨 어떻게 전도를 하고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전도냐,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 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걱정되고 이게 먹혀들겠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전도의 내용, 즉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는 겁니다. 죽은 영혼 깨우는 것이고 묶인 영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뒤집어 엎어 끄집어내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광고에서 보셨듯이 전도하기 좋았던 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현장을 보십시오. 아니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검투사 앞에 끌려가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사자밥이 됐다니까요. 원형경 기장에서.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했을 때 결국 로마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도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에서 하실 때입니다.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거기에 투입이 됐죠. 앞두고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를 하면 그게 더 많은 사람 돕고 좋은 것 아닐까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한 사람만 이번 집회에서 구원을 받아도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아 이제 준비가 됐구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진솔하게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2년 동안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써 시간이 영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자, 30절 31절 보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그런데 이때에 방금 전에 깜짝 놀랄 만큼 명쾌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이 베드로가 갑자기 또 톡 튀어나오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방금 전에 그 신앙 고백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충돌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이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꾸짖다는 말입니다. 이 꾸짖다는 말을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셨냐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실 때.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요, 이게 지금 강도 높은 힐란조의 말을 예수님께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런 말 입에도 절대로 담지 마세요. 그가 예수님 앞에 대들면서 막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그냥 눈물이 싹 빠지게 혼쭐을 내십니다. 책망하세요. 3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물론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가 한 말 속에 언중유골,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뼈와 같은 그 유혹의 요소가 그 안에 뭉뚱그려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 2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주리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고 유혹하죠.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너 나에게 절만하면 너 영광을 다 얻게 해줄 거야. 그 사명 감당 안 해도 돼. 그 유혹.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서 2년 전 그 사탄의 유혹이 들려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베드로야 생각하는구나. 그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뭐가 대체 문제입니까? 아니야, 방금 전에는 100점짜리 대답해놓고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0점짜리 대답을 또 하는 건 또 무슨 조합입니까? 신박한 대답했다가 지금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대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아까 했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대답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다윗의 시편 중에서 시편 2편 말씀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편 2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때에는 다윗 자신이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으로. 그렇지만 세월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베드로의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적용하기를 시편 2편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와 세상 군왕들은 과연 누구냐? 로마다. 로마의 황제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시편 2편 8절 9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원수를 다 깨부숴 정복하고 온 땅끝까지 다 소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식민통치하는 이 로마를 깨부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나아가 온 세상 땅끝까지 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집어삼켜버려서 열방을 통치하고 우리가 그런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실 그분인데 죽는다는 게 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정복하기 위하여 오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부신 이후에는 정복하시되 그 백성들의 심령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정복하셔서 만왕의 왕 되심을 온 열방에 그 백성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수께 만왕의 왕이라고 예배하도록,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명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딴 생각 가지고 사람의 일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냥 호되게 정신개조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혼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시죠.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제자 되는 거죠. 예수님 먼저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 즉 내 욕심과 욕망이 우글우글합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쫓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대신에 내 욕망과 세상 소리에 우리는 휘말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치 독일이 온 유럽을 점령하고 그 미치광이 같은 히틀러가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그냥 막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을 때 여러분 독일 국민들 이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면서 하일 히틀러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아리안 민족을 전 세계 다스리게 하겠다는 그 감언이설에 넘어가 독일 국민들이 완전히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독일의 신학자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던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 도취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누구예요? 독일이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후예들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 그냥 구원받으면 그것이 천국행 보험증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 보니까 더 나가질 못해요. 히틀러 같은 인물에게 휘둘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완전히 가리우는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믿음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규명하자면 자기 자랑의 시대가 아닙니까?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뻐기고 드러내는 것에 모든 것을 막 거는, 저는 며칠 전에 진짜 야, 별인간 다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래퍼입니다. 랩을 막 노래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쭈구쭈구쭈구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11캐럿짜리,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이아몬드 받으신 분들은 몇 캐럿짜리인지 모르겠지만 11캐럿짜리 이 다이아몬드를 자기 이마에다가, 이 뼈에다가 이렇게 이식하는 그러한 시술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지금 이마에, 그 동그란 원 안에 지금 이마에다가 저 다이아몬드 11캐럿짜리를 여기다가 박아 놓습니다. 저 다이아몬드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270억 원. 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극단적 예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트위터에다가, 나는 다이아몬드로 변신하고 있다. 이 극단적인 일이죠. 뭐 자기를 그냥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돈이 저 정도만 있다면 우리는 더한 짓도 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우글우글 하잖아요, 사실은. 자랑이, 교만이, 욕심이, 이걸 누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눈물 싹 빠지게 하면서까지도 우리 그렇게 맛배기로 정말 하도록 만들잖아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인생에 다가오는 평지풍파와 같은 막 풍파 일으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를 막 뒤집어 놓으면서 주님께서, 야,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면서 주님 따라가도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 스스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사실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고요. 자신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디디면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성령께서 힘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눈물이지만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 생명,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불의 전차,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이 아카데미상 몇 개를 탁 그 당시에 가져갔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영국 크리스찬의 실화입니다. 이 사람 국가대표 선수, 달리기 선수입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주종목 뛰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고민을 해요. 내가 안식해야 하는데 이거 시합 나가야 되나? 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안 나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온 영국이 벌떼처럼 그를 공격해요. 미쳤냐? 지금 국가대표로 너가 파리에 가가지고 안 뛴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너는 영국의 수치다. 너는 반역자다.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가 굴하지 않고 주일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자기 주종목도 아닌 훈련도 제대로 안 했던 400m 계주에 그가 출전을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내면서 그가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하루아침에 냉탕과 온탕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의 매국노요 국가적인 수치였던 그가 영국의 자랑이요 영광이 돼버립니다. 개선장군으로 영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생의 꽃길이 열리고 이제는 뭐 완전히 출세길이 확 열려있는 최고의 인기남 이 에릭 리델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기도 중에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주세요. 견딜 수 없게 에릭아, 너가 영광스러운 이 땅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너에게는 더 영원한 영광스러운 메달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 그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요. 주변에서는 다 미쳤다고, 너가 지금 거길 왜 가냐고, 너 이대로만 있으면 너는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넌 꽃길만 걷는다. 그거 왜 가냐 거기?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던 그 당시의 중국입니다. 너 거기 왜 가냐? 그렇지만 가요.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중국은 일본이 점령해가지고 통치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중국 사람들에게 막 헌신하고 있던 외국 선교사 에릭 리델을 요걸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이 에릭 리델이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가 예배하고 그러면서 섬기면서 그 죄수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배에 동참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감옥 안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이 얼마 후에 42살의 나이로 결국 그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죽음 아닙니까? 아, 영국에서 국가적 영웅이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국 와가지고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헛된 죽음으로 그렇게 인생 끝나버리니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의 시신을 이 중국 사람들이 거둬요. 그리고는 그 예수 믿는 중국 사람들이 그 감옥 옆에 동산에다가 작은 그러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에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영웅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웅이었던 거지요. 이 사람들의 그 비석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방향, 대다수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역류하는 불안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무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이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운 그러한 삶일 수 있습니다. 도전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덜덜덜덜 떨면서도 그런 한 걸음을 떼어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사도바울이 그리했듯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하였듯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승리케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